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은혜의 연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난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또한 예배하며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중에 그 일꾼 세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작심하며 그리고 다짐하는 귀한 이와 같은 임직식의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 창립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에 합의하게 나아가는 온갖 노력과 수고들을 주께서 살피시고 옳다이 옳다 지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워지는 계속되어지는 중직자들의 세움으로 본 교회를 섬기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앞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거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는 언제나 앉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하시는 여러분의 진실된 성립을 다 해야 되십니다. 은혜로 갚아주실 것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임진계의 예식에 전하여서 우리 예배교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상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문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고 그 말씀을 인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은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15장 후반절에서 18장까지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본문 10절 17장 10절 이하의 내용 이전에 그러면은 배경을 조금 아셔야 본문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서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를 하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일곱을 지나서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선포하자 많은 헬라의 경건한 무리들이 믿었다. 이 4절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복음 증거 말씀 선포의 그 선교지에서의 이 선포 사역이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고난을 받고 수용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룹들한 거죠. 그 내용이 뭐고 했더니 5절에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누구들이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사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고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유대 땅에서 나셨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그분이 누구이신지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며 선포하시고 온갖 놀라운 이적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본 유대인들조차 혹은 들은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들을 들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돌이켜 대적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까지 나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 땅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신라와 더불어 선교하는 복음 증거에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까지에서도 괴방하는 역사에 누가 가다며 유대인들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진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사실은 이 개정의 표현과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썩 당시의 현장을 더 생생하고 현저하게 전해주고 있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지를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전에 오래전에 사용이 되어졌던 개역 강설성을 적어보면 이걸 현저하게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한 어휘로 이걸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저작거리에 불량자들이죠. 불량배. 그런데 그냥 불량배가 아닙니다. 이 여기에 사용되어진 원래 사는 내용을 보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룰 때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그들을 도운 야손과 그의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의 회방으로 감옥까지 갇혔다가 결국엔 보석금 내고 풀려난 거예요. 보를 내고 풀려났다. 개혁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서 조용히 바울과 신라를 다른 데로 가도록 안배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합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에도 그 말씀이 되풀이되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참 헌신한 사람들이네요. 그죠? 무엇에?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요즘에 정치적으로 보면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 민노총 같은 격한 노조들이 사람 선동해서 혹은 자기네 조직원이라고 만들어서 여기저기 가면서 관계도 없는 사람들과 회사들과 어떤 이슈에 자기네들이 우지자지하려고 원정 선동 다니는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른 우리가 그런 한국의 뉴스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것이 자,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제게 자꾸 드러나게 되는 질문과 봐야겠다는 관심의 초점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전에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런 표현과 관심으로 말씀을 전언했던 것이 있다고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대상은 혹은 초점은 크게 네 부류의 당사자들입니다. From today's verses,
What I'm trying to focus is on four different groups, if not parties, from the given situation. 특히 세 부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한 파티 그리고 three groups of people and one party, which is at this moment God Himself. 본문 17장 10절로 13절 사이에 등장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1년에. 첫째를 보니까 그 세 종류의 그룹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선은 말씀 증거자와 선포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The first group is the proclaimers who preach the gospel.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말씀 수용자입니다. 이들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 말씀 수용자 좀 전에 제가 서론에 표현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요? 헬라의 큰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그 지역의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이 외국에도 살면서 그러니까 교민들인 거예요. 살면서 못된 짓만 꼽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한편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예수님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저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면 그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이런 대목까지 나오는 말씀 수용자가 있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이미 소개되어졌지만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 대적자들입니다. 그리고 회방자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회방하는. 그게요, 각 지역교회가 존재하면서 사역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그래서, 과연 누가 말씀 회방자고, 말씀, 대적자냐 하는 것을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냐? 아니다. 그렇죠.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 선포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말씀 수용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은혜로 받아들이게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 대적자들을 마지막 날 혹은 그날에 심판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오늘날도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유사히 되풀이 되면서 혹 어떤 것이 현저하게 더 드러나거나 덜 드러나는 양상의 차이는 있어도 교회 안과 및 사회 안에서의 교회가 사회와 더불어 가면서 노력하나 사회가 대적하는 일들하는 경우들 무엇을 대적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자, 그럼 그 각자 그 대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말씀 증거자가 등장합니다. 말씀 증거자 혹은 선포자 혹은 헌신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평생에 자기의 생애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헌신하는 말씀 선포자 바울 같은 사람 바울 사도가 원래부터 선이 복음만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속에서
그것도 철저한 바리새파의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그렇게도 크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 딸을 최고로 믿는다고 믿으면서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사람을 죽게까지 한 일에 연루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해요. 무엇으로 변했죠? 다메섹 도상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이 되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런 큰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섰지.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교회 나간다니까 제 친구들이요. 야, 다른 사람이 교회 나가는 걸 믿는 말은 믿겠는데 네가 교회 간다는 말은 못 믿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어.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안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 반대였죠. 제가 예수님 믿고 어느 일정 기간을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였죠. 그래서 순종하고 예하고 제가 제 생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준비해서 신학교를 가서 사역자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친구와 가족들이 안 믿었어요. 물론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안 믿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것보다도 네가 된다는 건 뭡니까? 라고 할 정도. 자,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일어나더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물론 여기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또 중직자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 살다가 하나님 은혜를 어느 순간에 경험하고 변화하여서 주의 앞으로 나오게 된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증거자 선포자.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는 전적으로 헌신한 사역자. 그래서 인생을 복음에만 올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드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와 같았고요.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거든요, 회당은. 그리고 그것이 설명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자리, 그 핵심의 자리에 가서 너희들이 믿고 배우는 율법이 결국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저들에게 가르쳐. 그거 하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갔습니까? 베르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는요, 이 복음 증거를 돕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17장 그 1절로 5절 혹은 그 이후의 사이에서 10절 이전 그 구절들 속에서 보면 야손, 영어로 치면 표현하면 제이슨이죠.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와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이 신라를 함께 섬기고 돕고 그랬는데, 그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니, 나서서 일하는 걸 보고, 물론 바울 사도와 복음 증거하는 걸 고약하게 되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선포자들과 조력자들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요. So the first group is the proclaimer who preached the gospel at that time. And now also it would be the same in a sense if we look at any situation in terms of how the gospel has been spreading out.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 수용자입니다. The second group is the one who receives the Bible or biblical teaching, or receive the gospel.
in verse 11에서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필요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강구했다. 그 말이야.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묻고 데살로니카 사람들 같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를 곧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넉넉히 받고 수용하고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이 그 정녕 어떤 의미를 과연 정말 주는 건가 확인하고 바로 알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열심히 연구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수용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수납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다시 올라가서 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개역을 했죠. 개역을 하면서 개역 한글 속에서 쓴 표현을 이렇게 쉽게 바꿨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 속에 보면 신사적이었다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신사적이라고 사용을 했냐면 사실 원래 그 단어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거 자체가 훨씬 더 고상한 성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중심이나 특징들이나 마음 자세가 훨씬 관대하고 수용적이고 그리고 점잖고 그리고 고상한 높은 수위의 어떤 품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집안 분위기도 달라요.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주변 이웃이나 지역 사람들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는 어떤 사람들은 좀 어떻고 어떤 사람들은 좀 다혈질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떻고 좀 이렇게 특별한 특징들이 나타난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대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뭐가 대비했을까? 데살로니카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고상하고 신사적이고 은혜를 받고 수용하는데 관대하고 또 진중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혁한 것으로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연된 설명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번역을 해요. 신사적이라는 말로 썼을 것이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해서 개역개정은 더 너그러워서라는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이들은 그와 같은 태도로 말씀을 대했고 11절 중반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준비가 어떻게 갖춰졌을까요? 누구의 능력과 역사로 이게 갖춰졌을까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은 거예요. 심정적으로든 혹은 당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어쨌든 그들만의 일은 아닌 하나님이 연관된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건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기껍게 뭔가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 태도를 설명하고요. 이 원래 그 원어의 설명 그 의미를 보면요. 그 다음에 아주 갈망하면서 받는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연애하는 연인들 사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애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길 원하니까 자꾸 서로 붙죠. 좋으니까 자꾸 손도 잡죠. 예?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말씀을 나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나아가서 저들은 날마다 성경을 사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지고 주어진 내용들을 메시지 선포를 받고 나서도 내내 열심히 말씀을 받잡았다는 거죠. 상관단 말은 조사해 본다는 겁니다. 뭘 자세히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조사한다는 겁니다. Examining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검사한다는 말로도 이 말이 사용되는 정도였고요. 한 가지 예 하나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재무부사나 Secret Service, 대통령을 호위하는 미국의 Secret Service, 그 비밀 경호부 있죠? 처음부터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뭘 했느냐면, 바로 미국의 화폐, 당시에는 처음에 뭘로 그것을 보증했죠? 금으로서 달러의 가치를 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가 위폐가 나고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재무부에서 화폐를 관리하니까 그 산하에 시크릿 서비스가 처음 구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지키고 또 위폐를 범들을 잡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워낙 그런 일을 잘하는 걸 보고 대통령 경호까지를 그 부서에게 맡겨서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곳이 시크릿 서비스입니다. 지금 규모가 엄청 커졌습니다. 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위조지폐 어떻게 감별할 거냐 그거를 감별할 거냐를 훈련을 시키는데요. 뭘 훈련을 시킬 것 같습니까? 위조지폐를 여러 종류를 주고 그걸 보고 비교하라고 주겠습니까? 아니고요. 진폐를 주고 진짜 돈을 주고 하루 정도는 그것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폐를 알게 되니까 가짜 이상한 거 잘못된 거는 그걸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결국 뭐죠?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단 말이 바로 그런 취지에 그런 상황의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잘 열심히 들여다보고 열거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자기 의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과연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말씀을 균형 있게 알고 한 얘기인지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착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갈등은요 여러 이유들로부터 오는데 바로 그런 다른 생각, 교회에 대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죠. 뭘로 막을 수 있다? 말씀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잘 살펴볼 때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때 바로 알게 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수행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과 및 주변에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무슨 위대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뭘 추구해가지 않느냐. 오히려 그 캐치프레이즈의 근본인 말씀을 살피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결국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가 하면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 수용자입니다. 이들이 복된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심령으로 함께 주를 찾는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바로 말씀 대적자들입니다. 해방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배방하고 못하게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계속 그것이 흥황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